오늘은 부사를 배운다. 뭘 배워? 부사. 자, 그러면 부사란 말은 뭐냐? 부수적인 글자다. 버금부자야. 글사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부사다. 그렇지? 그러면 문법은 순서하고 똑같아. 자, 남자애들은 뭐? 기차.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한다 했어. 뭐가 좋아해? 기차. 그죠? 기차. 그러면 기차라는 뭘 배웠어? 명사를 배웠죠? 쭉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기차. 그러니까 기차. 아들이 그러니까 빠르다 그래요. 빠르다, 느리다, 길다. 뭘 배웠어? 형용사를 배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빠가 굉장히 빠르네 그래. 뭐라고요? 굉장히 빠르네. 봐봐. 기차라는 것을 가르쳐놓고 기차라는 명사를 가르쳐놓고 이제 빠른 기차. 현지야 뭘 가르쳤어? 형용사를 가르쳤지. 자, 굉장히라고 해요. 굉장히. 자, 굉장이란 말이. 자, 형용사부터 배워? 부사부터 배워? 형용사죠? 그럼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자, 굉장히 없으면 빠른 기차 말 되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빠른이 없으면 굉장히 기차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이게 뭐라고? 부사다. 이해됐지? 그래서 형용사부터 배우고 부사를 배우는 거야. 형용사 편에서 뭘 배웠어? 비교급도 배웠지. 둘이 쳐다보니까 서로 못생겼지. 근데 네가 나보다 더 못생겼어. 무슨 급? 비교급. 이해되니? 입을 쫙쫙 벌려야 돼. 그래서 자, 부사는 이제 영역 문장에서 보니까 I came here yesterday 그랬어요. I came here yesterday. 자, yesterday라는 문장. here하고 yesterday가 없어도 I came, 나는 왔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봐봐. here, yesterday 없어도 되죠? 그러면 here하고 yesterday는 뭐다? 부사다. 이게 부사라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 She is very beautiful. 재현아, she is very beautiful. 나왔죠? 여기서 없어도 되는 말은 무슨 말이야? very. 그게 부사란 거야. 알겠지? 자, Tom worked very carefully 그랬어요. 그지? 없어도 되는 말은? very. 또? carefully도 없어도 되지. 이게 두 개가 부사라는 거야. 자, 현지. perhaps, 아마도, it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in the evening. 없어도 되는 말은? perhaps, 없어도 되지. 그지? in the evening, 없어도 되지. 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뭐가 된다 했어?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부사. 이것들이 부사야. 이것도 없어도 돼. 이것도 뭐야? 부사. 이해됐습니까? 따라해.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뭐 다음에 배운다? 형용사 다음에 배운다. 말로 배우면 어법이야. 말로 가르친다 해서 법칙을 말로 가르친다 해서 뭐라고? 어법. 글로 가르치면 문법. Understand? Understand은 네, 아니요야. 이해됐습니까? 물어보면 네, 아니요. 이해됐습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 오프라인에서는 이 말을 못하면 내가 모를 때 그냥 넘어가 버려. 질문을 못한단 말이지. 알겠지? 선생님 사랑해요. 해봐. 미쳤어? 미쳤어? 그잖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너무 잘생겨서. 에? 자, 그래서 부사의 용법을 보자. 누가 왔어요? 누군지 모르지? 우리가 도대체, 우리 식물이야, 식물. 감각이 없어. 아는 게 없어. 중국 대통령. 알겠어요? 중국 대통령 와서 이런 거야. 따라해. 워스 중국르. 뭐라고? 워스 중국르. 진다. 자, 만, 다운, 놔. 그러잖아요. 하이, 여러분. 알겠죠? 따라합니다. 워. 나는 워. 스. 중국어. 중국어를. 워스 중국르. 르. 배웠습니다. 워스 중국르. 시작. 워스 중국르.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비가 와서 땅이 질어. 그러면 어떻게? 진 땅에는 뭘 신죠? 장화 신죠?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 운동장 같이 이렇게 마른 땅에는 뭘 신니? 우리가 장화 신고 안 다니지? 뭘 신어? 운동화. 그래서 이 발음을 잘하면 돼요. 자, 여기서 영어가 또 태어납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성이 있다는 거야. 음이 있어요. 한국어도 음이 있어. 평범해. 알겠니? 따라합니다. 진단자와 진단자 만다 운동 시작. 자, 我是中国人진단자와 만다 운동. 이게 중국어야.
알겠지? 중국어 아니야. 중국어처럼 들리는 거야. 현지 시작. 워스 중국어. 진짜 좋아. 많다. 온도와. 알겠지?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I came here yesterday.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다. I came. 나는 왔습니다. Here yesterday. 여기에 왔다. 어제 왔다. 뭘 꾸며줬다? 동사를 꾸며줬다. 없어도 되는 말이 부사인데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동사를 수식하는구나. 101페이지. 여러분 1번에다가 동그라미. 자,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자. She's very beautiful. 그랬어요. 누구니? 연아 언니지. 언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니? 캐나다 동계올림픽에서 땄죠. 캐나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점수로 월등하게 이겼지. 그래서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그지? 러시아이들은 말해요. 스키, 그죠?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반응이 없어. 재미가 없네. 자, 이런 반애들. 자,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는 어떻게? 반칙 써서 은메달 땄잖아요. 그지? 정말. 자, 이 문장 보자. She's very beautiful 해서 very란 게 없어도 된다. 그래서 뭐다? 부사다. 그럼 very가 하는 역할이 뭐냐? 보는 거야. very, beautiful. 뭘 꾸며준다? 형용사 꾸며준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야. 아, 부사는 없어도 되는데 방금 뭘 꾸며줬다? 동사도 수식해줬고 뭘 꾸며줬다? 형용사. 알겠죠? 형용사 동그라미. 자, Tom run very carefully. 자, 7번 보세요. 탐이 어떻게 맨발 벗고 막 뛰어가죠? 가시 찔렀을까 안 찔렀을까? 찔렀겠지. 자, 곰 발바닥이야. 알겠니? 자, 탐 런. 자, very carefully. very도 없어도 되고 carefully도 없어도 된다. 부사다. very가 뭘 꾸며줬어? carefully라는 부사를 꾸며줬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사 동그라미 밑에 부사 수식. 그런데 한 장 넘겨보니까 여기가 있죠. 우리가 방금 봐.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지. 그러면 앞에서 꾸며주니 뒤에서 꾸며주니? 앞에서 꾸며주지요. 근데 시험은 뭐다? 예, 왜다. 알겠지? 만약에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뒤에서 꾸며줬다. 그럼 이건 시험이 있죠. 그래서 enough가 나왔죠. 한 장 넘겨보니까 별표 50개.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enough to가 있어. enough to. enough to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정도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정도로 너무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enough to. 자, 나오면 enough to 부정사가 나오면 여기는 뭐뭐 할 정도로예요. 뭐라고요? 정도로. 충분히 이런 뜻이야.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 그런데 이 enough라는 녀석은 봐봐. He's rich. 그는 부자입니다. 충분히 부자입니다. To buy this car. 이 차를 살 정도로. He's good enough. 그래서 enough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He's good enough. 충분히. 자, 좋습니다. For me. 나에게는요. 자, we got up early. 자, we got up early enough. 충분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To catch the first plane. 자, 첫 번째 이 플레인을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만큼 빨리 일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보니까 뭐가 나왔다?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때 아니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줬는데 그죠? 앞에서 꾸며줬는데 이 녀석은 enough는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자, he is enough rich를 여기다 써요. rich를. Enough rich to buy this car.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는 충분히 부자다. It's enough. Enough each. 그죠? 충분히 부자다. 자, it is enough good. 충분히 좋습니다. 자, we got up enough early. 충분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틀린 것 같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험이다. 이거죠. 이해 됐습니까?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꾸며준다. 정리. 별표.
그 다음에 날씨 보자. 우중충충하죠. 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선명하지 않냐? 그림이? 아니니? 똑같아. 원래 이게 없었어. 없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넣었거든요. 항상 뭔가 바뀌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뭔지를 몰라. 그치? 바뀌는데. Perhaps. 아마도 it will rain. 비가 올 것입니다. In the evening. Perhaps. 문장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부사가 하는 용법을 보니까 부사의 역할을 보니까 뭐라겠어?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겠죠? 형부는 동문이다. 그랬지? 말했니 안 했니? 형부가 누구야? 내 언니의 남편이 형부죠? 동문은 뭐니?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형부하고 나는 어떻게 꼴통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럴 때 따라 형부는 동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앞으로 부사 아까 눈에서 봤죠? 이런 부사를 보면 해석할 때 형용사 아니면 자 어떻게 부사 아니면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